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랑 차이점이 뭐지? 소시오패스가 성공을 위해서만 물불 안 가리는 성질이고 성격인 거지. 죄책감은 드는데. 그건가? 드는데 안 가리는 성질. 사이코패스는 아예 안 드는. 그거 아니야? 사이코패스는 아예 죄책감이 없고 소시오패스는 죄책감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. 그건가?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면 이에 대한 양심의 가치를 아 느끼지 않는구나. 소시오패스가 안 느끼는 거구나. 그럼 저는 뭘까요? 저 이투스패스!